전문가들의 시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P 김성환 팀장, ISIS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성환 팀장님, 오늘자에서 뜨거웠던 종목 어떤 종목으로 확인하고 계신가요? 네, 금일장 특징 주로는 CIS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 출발과 동시에 급등세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CIS 같은 경우에는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 전극 관련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요. 삼성 SDI나 LG 엔솔 그리고 유럽에도 노스볼트와 같은 이 기업에도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관련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수록 관련 매출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매각 규모나 매각 대금, 주가 수준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게 오늘 이 2차 전지 전극 관련해서 전기차 업계의 성장이 본격화되자 핵심 부품인 배터리 수요도 폭증해서 CIS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CIS 경영권 매각의 대기업들이 인수전에 관심을 보이자 투자자들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LG나 한화, 그리고 LS, 코오롱 등 대기업들이 CIS 인수전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IS 총 시가총액 8,632억 원, 그리고 매각 대상 지분 가치는 프리미엄 포함해서 약 3,000억인데요. 이번 달 30일에 예비 입찰 실시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3,000억 안팎으로 상반기에도 지금 CIS 같은 경우엔 6,000억을 수주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인수에 따른 상승세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IS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20%까지 올라가면서 갭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11%대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17,400원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일단 광림 오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림 같은 경우에 쌍방울 그룹의 자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쌍용차 인수권을 앞두고서 KG 그룹과 아직도 공방전을 좀 펼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쌍방울 그룹에서 또 쌍용차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좀 기대감들이 많이 가시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일단 인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인수가 불발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좀 급락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쟁자인 KG 그룹을 보면요, 쌍방울 그룹보다 훨씬 자본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제 기업 인수에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연속 영업 지금 적자 지속에 아무래도 이제 KG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자본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KG 그룹에서 또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 순수 이제 유상증자 자본력만 한 9천억 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이 이거를 좀 쉽게 뛰어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쌍방울이 인수 실패 시에는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좀 강세였는데 지금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초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만 보시고요. 주목을 해서 보시더라도 항상 손절가를 좀 잡고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